직영점을 만드는 거예요. 직영점. 직영점을 만들어서 이 매출을, 이거를 말고 제가 갖고 있는 이 파일에는 상권별로 이걸 갖고 있어요. 그게 이 회사의 노하우인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는 매출이 이 정도 나오니까 저희가 계산할 때도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테이블스를 계산을 해서 이 매장의 예상 매출을 1,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럼 1,000만 원을 입력해서 그래프를 딱 끌어가면 1월 달에 뭐 얼마 나오고 2월 달에 얼마 나오고 3월 달에 얼마 나오고 해서 이 그래프 모양대로 해서 매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3월 달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한대. 그러면 3월 달 떨어지기 전에 2월부터 행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혹시 이 그래프에서 뭐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혹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거는 아까 제가 그 그래프 밑에 이익에 붙는 거거든요. 계획을 직접 잡아보는 거예요. 1월 달에 뭐하고 2월 달에 뭐하고 3월 달에 뭐하고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본사에서 잡아주는 계획이랑 제가 슈퍼바이저는 점주님들이 자립하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립할 수 있게 점주님도 직접 잡아보게 해요. 1년치를 직접 잡아보게 해서 그게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혹은 어떤 게 더 실적이 좋았었는지 그거를 DB를 다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행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1월에 어떤 행사를 했어. 근데 이게 효과가 150%가 나왔어요. 좋은 효과잖아요. 그리고 기록해놔서 내년에 이 시점에 똑같은 행사를 하면 올라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8월에 이런 행사를 했어. 근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럼 그 행사는 하면 안 되겠죠. 같은 행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록을 다 남겨놓으셔야 돼요. 제가 슈퍼바이저를 하게 되면서 점주님들이랑 이런저런 미팅을 많이 가졌는데 초기에 저를 신뢰하지 못하시니까는 제가 이런저런 행사를 제안하게 되면 다 나 이거 해봤는데 안 돼. 나 이거 해봤는데 안 돼. 아유 본사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나 해봤는데 다 안 돼. 왜 안 됐냐면 적정한 시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에 해야 되는 행사가 있고요. 2월에 해야 되는 행사가 있고 8월에 해야 되는 행사가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오픈 연차별로 해야 될 행사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런 거에 전혀 맞춰서 하지 않고 그냥 누가 와서 이거 하래. 실력 없는 슈퍼바이저 분들이 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다 이번 달 매출 보니까 매출 떨어졌어. 그럼 점점 행사하시죠. 이 행사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매출 떨어지니까 행사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행사도 뭘 제시해? 맨날 할인 행사. 세트 메뉴로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 이 행사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때에 맞는 행사를 그 적절한 그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묻고 해놓고 아무거나 질러놓고 안 된대요. 본사도 똑같아요. 이거를 행사가 잘못됐으면 그 직원들을 불러와서 이 행사를 왜 해야 되는지 사인을 그냥 사인해 주시지 마시고 행사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왜 해야 되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놓으셔야죠. 내가 모르면 계속 캐물어서라도 바닥까지 이 직원이 알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월별로 이제 행사를 직접 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남겨두시고 이거는 제가 했던 그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예요. 굵직하게 이거는 다 매장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건 다 매장별로 만들어 놓는 건데 그 매장별로 해서 그 이슈,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가 1분기잖아요. 1분기 미션을 다 정해놔요. 점준인가 저. 둘이 이제 우리 점준이 1월 달에 뭐하고 2월 달에 뭐하고 3월 달에 뭐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리자들, 리더들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지독하게 해주셔야 돼요. 피드백을. 너 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 언제까지 했어?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직원이 그 결과까지 도출하는 데까지 얼마만큼 피드백 했느냐. 내 탓인 거예요. 이 직원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내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을 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곳에서는 1월달, 2월달, 3월달에 그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3월 말에 워크숍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했었던 게 이거였는데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슈퍼바이저끼리 공유해요. 이거 제가 지금 나와서 발표하는 것처럼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요. 슈퍼바이저들 다 앉혀놓고 내가 이 매장은 어느 상권에 있는 매장인데 1월달에 뭘 하기로 했는데 이 상권에 이 행사가 정말 좋았습니다. 정보 공유. 그럼 그 슈퍼바이저들 전파가 되겠죠? 주거밀집에서 이 상권을 이 행사를 했더니 너무 기가 막혔어. 매출이 200% 신장했대. 그럼 그 슈퍼바이저는 그거를 다음 매장에 적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제가 있었던 회사는 그래서 꾸준하게 해마다 지금 경기 안 좋다고 매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올해도 신장했고 전년도에도 신장했어요. 계속 10%대 이상씩.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꾸준하게 이미 거기는 1년치가 매출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다 예상돼 있잖아요. 떨어질 거 예상해서 1년 전에 벌써 행사를 잡았고 이런 워크숍을 갔었을 때 사회적인 흐름을 감안해서 또 행사를 또 반복해서 잡는 거 수정해서 그리고 나서 관리자분들 직원들 계속 이렇게 피드백 왜 안 했어? 해야지. 뭐가 필요해? 매장이 힘들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본사에서. 그렇게 꾸준하게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는데 손익관리. 손익관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디테일하게 다 관리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하게 좀. 이게 엑셀로 돼서 요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이 줄이 150줄 정도 돼요. 항목들이. 그런데 그거 어떻게 다 알려요, 매장별로. 그래서 굵직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재경비, 아니면 식재재비. 그렇게 굵직하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평일이랑 주말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오전에 얼마인지, 아니면 점심 때 평균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거는 매출, 맨파워라 그래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에 뭐 100만 원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몇 사람이 필요한지, 맨파워로. 예를 들어서 제가 있었던 데에서는 한식에서 1인 그 맨파워가 30에서 40만 원 정도예요. 그럼 100만 원을 찍으려고 하면 적정 인원은 3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점주님들이 예를 들어서 4명을 쓰고 있으면 점주님의 매장은 매출을 봤을 때 3명을 써야 되는데 지금 4명을 쓰고 있어요. 과인원이야. 줄이세요. 그게 슈퍼바이저인 거예요. 오버해서 쓰고 있는 거 있으면 줄여주고 미리 예측을 해서 그래프를 보고 내 감이 아닌 거예요. 그래프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숫자로. 슈퍼바이저는 모든 건 숫자로 다 말해야 돼요. 실적도 숫자. 모든 건 다 숫자예요. 슈퍼바이저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입. 사입관리. 요즘에는 어쨌든 예전에 저 처음 했을 때는 진짜 가서 매장 가서 냉장고 깠어요. 냉장고 까서 아닌 거 막 뒤적뒤적 거려서 찾아내서 뭐 잘못된 거 쓰는지. 근데 요즘은 사실 안 그래도 돼요. ERP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없는 데도 간단해요. 사실은 포스에서 뭐 메뉴 얼마큼 나갔는지 나오잖아요. 판매량이랑 우리 발주량이랑 엑셀로 그냥 서식 레시피 입력해서 한번 값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가 포인트인데 이걸 가지고서 너 이거 왜 안 썼어가 아니라 그거는 싸우자는 거잖아요. 너 왜 안 썼어. 그럼 점주님도 반감을 사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점주님 보니까 제가 색을 표시해놨는데 점주님이 요번에 포스 매출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0kg를 발주를 했어야 돼요. 200kg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점주님은 10kg밖에 발주를 안 했어요. 그리고 190kg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제가 본사에다 소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이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서류로다가 제공합니다. 왜냐면 점주님들의 무게는 녹음이에요. 녹음해서 야 니네 직원이 이랬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무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게 점주님들의 사인. 그렇죠? 그리고 물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내가 소명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못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점주님 이 차이가 나는 걸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대화하는 스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반감 사는 거잖아요. 너 이거 왜 이랬어. 경고장이야 하는 것보다는 점주가 소명하게 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럼 사실은 그 점주님들이 다 자수하세요. 네, 다 자수하시거든요. 아, 나 이거 사실은 이래서 좀 어디서 뭐 보내줘갖고 한 거야. 아,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주의해 주시고요. 이건 다음에 안 하시겠다는 각서 좀 하나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점주님들 사로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사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점주님들을 할 때 점주님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피드백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아까 계획 짰었던 거를 본사에서 캘린더로 만들어줬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은 QSC 관리를 되게 많이 해야 되니까 매장에 예를 들어서 매달 1일은 무조건 대청소하는 날 아니면 뭐 냉장고 청소하는 날 아니면 인사 연습하는 날 만들어놓고 캘린더를 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계속 눈에 보이게 매장에다 비치하게 해서 점주님들 눈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안 했으면 어? 점주님 왜 이거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죠? 대부분 이런 반응이세요. 대답 못하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점주님들을 혼내기보다는 죄송합니다. 혼내기보다는 점주님들한테 이제 또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점주님 이거 하셔야지 다음 달에 또 할
밀려고 안 밀리고 하시잖아요. 하세요 계속. 슈퍼바이저는 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입장이지 이 사람들을 혼내는 입장은 아니에요. 이분들 사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랑 동반자적인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해서 캘린더로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프랜차이즈는 어쨌든 매뉴얼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로열티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규 매장을 가서 오픈할 때 보면 제일 많이 그 겪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 나오죠. 교육이란 단어를 직원들이 엄청 싫어요. 너 가자마자 너 교육받는데 그러면은 바로 안아버려. 야 우리는 교육이 있어. 우린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입사 교육이 있어. 서비스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는 순간 직원들은 안아. 왜? 머리 쓰고 외워야 되니까. 안아요. 그래서 이 표현들도 약간은 훈련이라고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 보시면 매장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교육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인사연습 점주님들이 직접 하게끔. 슈퍼바이저는 자립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점주님들 직접 하게끔 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다시 점주님들 보여줘요. 이건 지금 다 동영상으로 촬영한 거예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자, 점주님 여기서 뭐가 잘 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당신 거 보시고 나면 당신이 뭐 잘못했는지 다 얘기하세요. 그럼 그거를 두세 번 이렇게 반복해요. 오픈 때 저는 이걸 5일 연속으로 해요. 날마다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요. 첫 번째 날은 막 어색해서 막 인사도 못하고 막 얼굴 빨개지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두 번째 날은 조금 더 나아져요. 시간도 빨라지고. 그리고 5일차 되는 날은 많이 무난해져요. 그러고 나면 슈퍼바이저는 빠져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슈퍼바이저의 자립 능력인 거예요. 아시죠? 자, 이거는 이제 근래에 제가 와서 작년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디스크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행동 유형이죠. 슈퍼바이저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 되게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에요. 근데 이 점주님은 되게 강성이셔. 엄청 빠르고. 그럼 저거 와서 저 점주님 뭐 이러저러 얼버무리잖아요. 이분은 답답해. 슈퍼바이저 신뢰할 수가 없어. 아 그래서 뭐 어쨌는데. 좀 이해 가시는 분 계시나요? 슈퍼바이저들이 매장 이렇게 딱 가서 보면 점주님들 강성이신 분들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와요. 얘기도 못하고 와요. 그러면 그거를 점주님들한테 이거를 맞게끔 배합을 해야 돼요. 아니 조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전 소심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심한 사람과 어울리는 점주 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기능과 맡기고 행동 반경 줄이려고 슈퍼바이저를 지역적으로 묶으실 게 아니라 그 점주님과 만나는. 저희 회사에서는 그래서 바로 길 건너 있는 매장인데도 이 매장은 제 거였고 제 매장은 제 동기 매장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서 이 사람을 설득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거야말로 정말 기름값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감이잖아요. 제가 소심하다고 말한 거. 이것도 숫자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숫자로. 그래서 이것도 저는 제가 이제 개인으로 돈을 들여서 디스크 과정을 또 공부했어요. 이거는 제가 한 점주님들 이제 샘플로 갖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디스크는 DISC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딱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점주님도 네 가지로 유형되는 거고 점주님이 관리하는 직원들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리될 수 있겠죠. 그래서 D형은 되게 주도적인 성격. 강호동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형. I형은 되게 사교적인 분이라고 해요. 노홍철 같은 사람. 그리고 S형은 안정적인 사람. 연예인을 치자면 박수홍? 그 정도 되겠어요? 되게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되게 사람 좋아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C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분석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표정 변화가 없어요. 듣기만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점주님들 가서 보면은 슈퍼바이저가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 계속 듣기만 있어요. 그러다가 한마디를 던져요. 이 사람은 듣고 있는 이유가 분석하고 나서 이 사람이 뭘 잘못하나를 체크하려고 하거든요. 야, 너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럼 슈퍼바이저는 또 거기서 또 이제 세대는 말을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적절하게 이 점주님 성향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슈퍼바이저가 가야 돼요. 그럼 이 부분도 신입 슈퍼바이저가 왔으면 특히나 요즘에는 인건비가 조금 부담이 되니까 경험 없는 어린 친구들을 많이 슈퍼바이저를 채용하거든요. 솔직히 저라도 좀 비용 절감해야 되니까 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되게 뭐 강성 뭐 10년씩 한 분들한테 가서 슈퍼바이저로 갔어.
그럼 본사 우승골만 당하고 오는 건 거예요. 행사 설득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보다 센데. 하지만 그것도 그분들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공부시켜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 하느냐. 이건 제가 교육할 때 쓰는 자료예요. 이건 제가 그래서 요약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D형 점주할 때는 이런저렇게 응대를 해야 돼.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는 점주님들이 D형은 되게 행동이 빠른 사람이야. 그리고 일부상적인 내 개인적인 거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해. 그러면 그런 점주님한테 가서는 인사만 하고 오는 거예요. 점주님 제가 새로운 누구누구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행사를 정해주는 것도 똑같아요. 행사를 할 때도 막 자질구레하게 이건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 이 사람은 지루해. 아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분석적인 분들한테는 디테일하게 기승전결을 다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 점주님한테는 점주님 이거는 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그리고 소요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고요. 이걸 했더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매출은 120% 신장이에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이분은 바로 결정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점점 제가 이렇게 오늘 제안해 드렸으니까 제가 다음 주에 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스킬들을 슈퍼바이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놓고 야 그냥 너 신입사원 왔어? 야 이거 매장 히스토리 파일이야 읽어봐. 자 매장 가. 이렇게 하는 회사랑 이렇게 디테일하게 서비스 교육서부터 다 해준 사람이 매장 가서 점주님들 컨트롤 하는 거랑 어디 가서 실적이 나겠어요. 신규점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이런 능력 있는 슈퍼바이저 한번 키우셔서 가맹점 각 매출 10%만 올려보세요. 어느 정도 신장될까요? 한 사람이 30개 매장 관리하고 있어요. 30개 매장에서 각 매장 매출 10%씩만 신장해보세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몇 프로 올라갈지. 가맹점 하나 늘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겁니다. 물류도 똑같아요. 아까 그런 부분, 물류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것들에서 물류 꾸준히 챙겨가 보세요. 매출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아까 스탠 장난 얘기 드렸지만 그런 데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남길 생각 하지 마시고 가뜩이나 요즘에 사회적 이슈 되게 많잖아요. 물류 수입 없애잖아요. 물류 수입 없애고 로열티 체계로 가잖아요. 내가 매출 많이 올려주면 본사가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매출을 올려주려고 하면 뭘 해야 돼? 로열티를 받는 그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장짜리 이거를 만드셔서 히스토리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막 이런저런 서류들 다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한 장으로 관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마지막으로 보였던 디스크 그 행동 그것까지도 점주님한테 한꺼번에 그 히스토리 파일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신입 슈퍼바이저들 봤을 때 아, 이 점주님은 이런 성향이 있구나. 처음부터 인사적인 거로 다가가야지. 또는 아, 이 사람은 강압적인 거 싫어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사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족적인 거부터 인사부터 하자. 그런 노하우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거의 끝인데요. 요즘에는 관리 툴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관리했었던 건데 QSC 점검할 때 예전에는 다 매장 가서 직접 다 냉장고 까고 뭐 이렇게 저렇게 검사를 하고 그걸 서류를 남겨서 파일로 다 처리해놓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있던 데서 냉면이었거든요. 냉면 이제 레시피 준수하는지 이제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 없는 사람들은 이 공통적인 이 방을 만들게 되면 카톡방을 만들었을 때 자신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안 좋은 게 여기 이 커뮤니티에 생기면은 뭐라 그러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겁내서 안 하는데 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거 얼마든지 다 커버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SNS에 대놓고 올려요. 아침 10시에. 오늘 11시에 메뉴 처음 만들었을 때 냉면 만들어서 사진에 올리세요. 이게 왜 무섭냐면 내가 레시피를 안 지키고 있으면 다른 점주들 다 보잖아요. 다 본단 말이야. 당위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널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걸 잘못하고 있으면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가맹 점주님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건가요? 체인은 뭐예요? 통일성이잖아요. 근데 너 왜 레시피 안 지켜? 제가 이 사람한테 왜 레시피를 안 지켜라고 강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당신들 스스로 이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본사에서 강압적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쪽으로도 SNS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 좋았었던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홍보물.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점주님들 제일 소심하게 하는 게 뭐 행사 본사에서 하라고 하면 그 신뢰도가 없으니까는 현수막 하나 걸어요.
또는 포스터 하나 걸어요. 또는 배너 하나 걸어요. 아니면 테이블에 메뉴 보드 하나만 넣어요. 그래서 효과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제가 두 개, 세 개까지 해봤는데 다 의미 없었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매출을 바꾸는 거는 4회 노출이었어요. 바깥에서 배너나 현수막에서 한번 노출해주고요. 들어온 입구에서 바로 포스터로 한번 또 두 번째 노출해주고요. 메뉴판에서 한번 노출해주고요. 그리고 벽면에 또 한번 노출해줘요. 네 번. 똑같은 걸 네 번 봤어요. 지금 매장에서 들어오면서. 그랬을 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심리를 보게 되면 어떤 매출을 올릴 때 보면 우리 뭐 먹으러 갈래 얘기를 하면 가장 익숙한 게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네 개를 네 번을 보게 해서 그 메뉴를 효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스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을 지키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점주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매장에 점주님이. 점주님들 자립이라고 그랬잖아요. 점주님을 계속 이런 게 좋은 사람입니다. 이러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얘기를 했더니 점주님들이 뭐 천재공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고객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했는지, 영업부, 이거는 BSP라 그래서 MOT예요. 직원들, 신입 그 직원들 왔을 때 이럴 때 이런 멘트를 해. 이럴 때 이런 멘트를 해. 직접 당신이 우리 매장에 맞는 거를 세팅을 해주셨어요. 이 매장 매출 엄청 잘 나와요. 인건비를 저희 같은 경우 제가 표준을 잡아줬었던 게 제가 20%나 22% 정도 봤는데 여기는 17%나 잘 나오는 거예요. 식재료도 보통 40% 정도, 41% 정도 나오는데 37% 나오셔요. 거기서 몇 프로 몇 프로 하면은 매출이 예를 들어서 7천 매장이니까 어느 정도 세이브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손님은 챙기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많이 벌거나 나가는 돈 줄이는 거. 요즘 매출 올리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이런 방법도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보여줘야 알지. 슈퍼바이저가 매장 가서 직접 이거 이렇게 해서 샘플을 보여줘야 알죠. 그쵸? 슈퍼바이저들한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는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미기한 이런 것들은 이제 위생점검 나왔을 때 다 걸리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깥에 오래된 오래된 매장들은 이것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매장들을 파사드나 외부 그 환경이나 포스터들을 바꿨었더니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거는 제 동기 매장이었는데 60% 정도인가 올라간 것 같아요. 오래된 매장을 리뉴얼 개념으로 바꿨었더니 조명만 바꾼 거였거든요. 사실 눈에 띄는 게. 근데 그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건 이 매장만 아니라 다른 매장도 많이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아시겠지만 점주님들 가장 힘든 일순위가 직원이에요. 직원. 아, 나 돈도 싫어해요, 요즘에는. 왜? 왜요? 왜요? 애들이, 또는 이모님들이 구해놓으면 나가고 인건비 너무 비싸다고. 그런데 오래 잘 되는 매장들 보면 그 인원들이 그만두질 않아요. 벌써 제가 있던 데에서 10년 정도 넘은 매장인데 10년 동안 같은 멤버가 있는 매장도 있어요. 그럼 좋은 매장들의 사례사례를 다 봤었더니 그 특징들도 다 봤더니 식사를 같이 해요. 그리고 메뉴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메뉴 사진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런데 제일 안 되는 데들 가보면은 직원들 식당 보면 매장 메뉴 먹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피자집이잖아요. 직원들한테 날마다 피자만 먹으라고 하면 그거 먹겠어요? 저는 예전에 버거킹 매니저로 있었었어요. 어렸을 때. 버거킹 매장에 있었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날마다 햄버거로 먹는데 미쳐버리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 주변에 저는 코엑스에 있었는데 주변에 다른 매장들 있잖아요. 그래서 매장 바꿔 메뉴 많이 바꿔 먹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오래 있을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례들도 있었고 그리고 점주님들한테 이거는 이제 스타벅스 그 사례를 알려드린 건데 점주님들한테 다른 데가 어떻게 시대적인 흐름이 다른 데 직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런 것들도 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왜 스타벅스를 통해서 보여드렸냐면 이거는 점주님들이 그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무 좋은 걸 가져도 이분들이 저를 신뢰하거나 어떤 브랜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브랜드를 사는 이유는 뭐예요? 신뢰잖아요, 신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주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연차. 그냥 다단계로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오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1년 차에 이걸 하고 나서 2년 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 차 거 하고 2년 차에 그걸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차에 또 한 번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매출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만하면 됐으니까 매출도 이만하면 됐어요. 발전이 없어요. 꾸준하게 올려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하던 거에다가 계속 하나씩 더 추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걸 하게 될 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건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슈퍼바이저 분들이 가서 설득을 하는 거죠. 힘든 게 아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 그거를 빨리 단기간에 하는 건 슈퍼바이저의 역량이고. 자, 그리고 저는 또 점주님들 설득하려고 이런 것도 썼어요. 점주님 인터뷰 대용.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원에 있었던 매장인데 점주님이 이제 장사 안 되니까 매장을 내놨어요. 매장을 내놨는데 어쨌든 저는 제 매장에 제가 관리했던 매장 폐점 나오는 게 전 너무 싫었어요.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그 매장 점주님을 날마다 설득했어요. 좋은 자료 제가 보여드렸었던 자료들 보여드리면서 점주님 이거 하시죠, 이거 하시죠, 이거 하시죠. 근데 아까 그 월간 캘린더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작성하는 날 그 자리에 점주님 오시고 나서 그래요, 나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 했어요. 그 점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었냐면 매출 떨어지는데 전화를 했어요. 이제 안부 전화 차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셔. 어디 가셨나 했더니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때가 이런 때인데 왜 거기 가셔서 그랬더니 내가 죄를 진 게 많아서 매출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기도하러. 어쨌든 점주님이랑 이런 계획을 짰어요. 1년짜리 캘린더. 1년짜리 짰는데 한번 행사를 할 때 그래서 제가 본사 지원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로열티 면제 받아왔어요. 대표님한테 아까 워크숍에 가서 저 여기 꼭 살려볼 테니까는 대표님 여기 로열티 좀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로열티 3개월, 6개월 홍보비 지원. 워크숍에 가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했더니 점주님 이제 했더니 매출이 올라가 버렸어요. 점주님 이제 흥미를 갖는 거. 따라해보니까 되네. 옛날에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됐었는데 본사 말 들으니까 되네.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사례. 그렇게 해서 1년을 했었더니 그 폐점까지 내려갔었던 매장이 그 해에 최고 매출 갱신을 해서 상까지 받았어요. 2회. 점주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도 매출이 이렇게 날고 뜹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분이 변할 수 있는 거는 실사례들. 그리고 스타 매장. 그렇게 해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공유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회사 갔을 때 슈퍼바이저들 교육하러 갔을 때 슈퍼바이저들한테 이제 사전 질의 받아서 이런 안내들을 하는 것들. 저도 이렇게 다 자료를 갖고서 움직여요. 어쨌든 슈퍼바이저들은 감정적 말로 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든지 다 숫자로. 꽃이라 그랬었잖아요.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 열매는 다 숫자인 거예요. 수익률. 끝났네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간단하게 뭐 질문 좀 부탁드릴까요? 질문이 간단하지 않고요.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hantom Franchise, Phantom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합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티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